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4일 월요일 공모주 오늘 할 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K옵션이 상장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익, 가장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청약은 아셈스하고 나래나노텍 1일차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 간단히 볼게요. K옵션 상장 매도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고, 그 다음에 아셈스라든가 나래나노텍 청약 1일차죠. 스코넥과 이지트로닉스 여기 환불금이 내일 들어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인 청약 1일차는 큰 의미가 없겠고, 환불금이 들어오는 화요일날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 청약의 변동성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눈치 전쟁은 화요일날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디스클레이머니까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K옵션 매도 먼저 한번 봐봅시다. 최근에 상장한 오토엔이 연일 상한가를 가고 있죠. 시초가는 따블이 못 갔지만, 그래서 따상은 아니지만 적당히 높은 시초가에서 상한가까지 직행하고 연 이틀 상한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표에서 K옵션하고 오토엔은 약간의 라이벌 같은 형국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청약 모든 시점이 비슷했기 때문에, 세부 지표를 보면은 경쟁률 같은 경우에 K옵션하고 오토엔 뭐 똔똔이라고 볼 수 있겠고, 수요 예측 신청가는 K옵션이 소폭 높았지만 이것도 뭐 똔똔. 의무 보유 확약률이 여러분 K옵션이 근데 83%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하고 이것은 세트죠. 시중에 돌아가는 물량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거의 물량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회사의 높은 성장성으로 인해서 기관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욕구는 높지만, 팔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굉장히 적은 수요 위에 시장이 형성이 되겠다. 근데 오토인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유 확률도 34%로 상당히 높았고, 물량이 상당히 시장에 넘쳤다 이 얘기죠. 그 유통 가능 물량도 한 25% 정도로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연 이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K옵션, 그의 경쟁자인 K옵션은 모든 지표에서 월등한데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저는 조심스럽게 따상 가능성을 예견해 봅니다. K옵션은 따상 각이다. 너무 일찍 팔기보다 여러분 9시에 이제 장 시작해가지고 시초가 형성되면 한번 들고 있어 보시게요. 너무 한 9시 5분이나 이때 너무 급하게 처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시까지는 고점 탐색을 한번 계속해 보시고, 만약 고점 찍었다 그러면 일부 매도 수익 확정하고 따상 갔다, 따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와도 조금씩 처분하고, 소량의 남은 주식은 아주 장기로 그냥 가져가 보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토엔하고 K옵션을 이제 라이벌 관계로 해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K옵션의 실제 라이벌은 이제 서울옥션, 같은 옥션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열 몇 배 급등한 바가 있거든요. NFT로 묶여가지고 K옵션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기대를 하는데 대부분의 수량은 수익을 실현하시고, 초장기로 주수 같은 경우에는 소량만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1일차는 아셈스하고 나래나노텍, 이네 둘도 거의 뭐 라이벌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죠. 보면 아셈스가 뭐 월등히 낮습니다. 아셈스 경쟁률 1618, 나래나노텍 102. 하지 마란 얘기죠. 청약하지 마란 얘기. 수요 예측 신청가는 공모가 상단에 결정이 됐고, 뭐 100% 이상이 공모가 상단 이상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노나노텍은 공모가 하단에서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제시됐고요. 그 의무보유 확약률은 아셈스가 7.71, 나래나노텍이 0.1%. 굳이 계산하자면 의무보유 확약률이 770배죠. 아셈스로 가야 되겠고, 나래나노텍은 엑스펙트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통가능 물량은 아셈스가 한 40% 정도, 나래나노텍은 53%. 뭐 더 이상 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나래나노텍은 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이어가지고 그냥 원체 개미가 많잖아요. 미래에셋이 그냥 한번 넣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투 마찬가지로 증권사는 이제 대형 증권사여가지고 계좌 수준은 많지만 벤키스가 한투 거잖아요. 그럼에도 미래보다 조금 더 계좌 수는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청약할까? 아셈스는 청약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나로나이텍은 하지 마시고 바라겠고, 아셈스 1일차는 냅두시고 2일차 경쟁률 한번 같이 보시게요. 2일차는 좀 화요일이죠. 화요일 경쟁률 보고,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주수만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들어가고,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배정 받아버릴 것 같다 그럼 이제 X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X 된다 이렇게 쓰면 X가 뭐냐고 끝까지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저 끝까지 대답 안 하죠. 몇 번 하니까요. 그리고 나를 나의 혜택은 버리시 바랍니다. 제발 청약하지 마세요. 미래에서 계좌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는 아르셈스만 볼게요. 나를 나의 혜택도 증권사 보여드려버리면 또 해버리니까. 아셈스는 한투고 공모가 8,000원이고 한투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일반은 청약 주수가 너무 적어요. 8,000주 해봤자 한 3,200만 원. 이러면 사람들 전부 풀청약 들어가 버립니다. 돈이 별로 안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우대 같은 경우에도 뱅키스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이 우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4만 8천 주, 2억 정도. 마찬가지로 돈이 압도적으로 없다. 뭐 그 정도 수준 앞까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풀청약 들어오신 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아셈스는 본질적인 회사의 가치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쏘쏘다. 근데 수급 측면에서 수요축 요인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요축 요인이 상당히 높으면 매수축 압박이 이제 매도를 이제 압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 뭐 알로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달하겠습니다. 뭐 한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청약 전일까지가 아니고 청약 당일 계좌 만들어도 청약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셈스 경쟁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개미들 설탕 발라놓으면 이제 모이는 것 같이 아마 개미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청약 당일에도 계좌 만들어가지고 또 많이 침입하실 것 같아요. 수수료는 2,000원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공모가 8,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0%나 올라 버렸다. 그러면 20% 올라오면 한 20원이죠? 그러면 수수료가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고목가 그리고 높은 수수료 이거 두 개 비교하셔가지고 그리고 마통 뚫으신 분들은 마통 이자까지 고려하셔가지고 과연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 엄밀히 판단해 보신 다음에 1차 경쟁률 보고 진입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공모와 함께하는 공모 주식 인증 혜택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공모주 오늘 할리 방송이죠. 오늘 또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렸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